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 TV 최종 1위입니다. 저번 회에서 짱조리는 이커탕나 정치한테 세 가지 조건을 내놓았었는데요. 하지만 서신을 보낸 지 열흘이 넘었는데도 아무런 소식도 없었다고 합니다. 하여 짱조리는 그렇게 심리 후 호텔에 혼자서 방치되었었는데 하지만 그를 그냥 가만 놔두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심리 후 측에서는 15명의 특무 군대들을 파견하여서 그 짱조리니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다 감시하였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짱조리는 생각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만약에 위쪽에서 대노하시게 되면 당장에서 그 특무 군대들한테 명령을 내려서 짱조리니 모가지를 벨 수 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이때 짱조리니 맞을 때도 그냥 손 놓고 있지는 않았었는데요. 탕아후와 간차오씨를 대가리로 세우고 300명의 최정예 마적대를 출발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민후의 저작거리에 매복하고는 그 언제라도 짱조린을 구출해내오려고 준비하였다고 합니다. 이어 탕아후는 생닭을 파는 장사꾼으로 위장하면서 짱조린과 접선하는데 성공을 하는데요. 아우야 그래 어떡할래? 만약 지금 도망치겠다고 하면은 우리 저 특무경찰놈들을 쓰러뜨리고 당당해서 도망칠 수 있다. 그러자 짱조린은 생각에 잠기는데요. 만약 자신이 이곳에 안 왔었고 귀순하는 걸 애초에 거절하였더라면 그나마 괜찮겠는데요. 하지만 이미 이곳에까지 왔고 그 특무 군대들을 죽이면서까지 도망을 치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청나라 정부에서는 벼슬이고 뭐고 당장에서 군사를 일으켜서 그 짱조리를 토벌하러 나서겠죠. 탕아후 형님 괜찮습니다. 형제들을 꼼짝달싹 못하게 하고 조용히 이곳을 떠나십시오. 만약에 일이 잘못돼서 죽어도 저 혼자서 죽어야지 그 수천 명이 목숨까지 집어넣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이만 돌아가셔서 저희 소식을 기다리십시오 형님. 그러자 탕아후는 이 올라오는 화를 겨우 참으면서 그 당모가지를 끄드득 하고 비틀어버리는 거였었는데요. 아우야 안심해라. 후로가가 이미 모든 인맥을 동원하여서 저 위쪽의 소식통을 좀 알아보고 있다. 만약에 놈들이 이상한 짓거리를 할 생각이라면 헤! 우리 4천명의 군사를 총출동시켜서 이 신민후 관아 전체를 확 쓸어버릴게. 에? 짱조리는 탕아후한테 섣불리 움직이지 말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고는 돈을 지불하고 그가 파는 닭을 사는 것처럼 연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온몸에 담대으로 꽉 차 넘친 짱조리는 뭐 아무렇지도 않게 그 사온 닭을 거머쥐고는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면서 호텔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어 또 이틀이란 시간이 지나자 드디어 쩌징청이 환한 웃음을 지으면서 찾아오는 거였었는데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어르신. 저 위쪽의 정치 대장군은 어르신이 그 세 가지 조건을 다 들어주셨습니다요. 어르신이 군에 대한 편성권과 임명권을 모두 다 승낙하셨다고요. 자,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짱조리 어르신, 혹시 정치 대장군이 막내 부인 우민과는 잘 아시는 사이입니까? 사실 정치 대장군은 그 세 번째 요구 조건을 듣더니 노발대발했었는데 우민이 곁에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잘해줘서 된 거랍니다. 짱조리 어르신 이제 전 청나라 군대에서 유일하게 편성권과 임명권을 모두 다 가지게 된 군관으로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짜오징청은 연신 엄지손가락을 척 빼들면서 감탄을 하는 거였었는데 그제야 짱조리는 한숨을 풀 하고 내쉬는 거였답니다. 이어 짜오징청을 따라서 이 신민후 관하로 들어가서 정윈을 보자 이놈 얼굴도 저번에보다도 더 환해졌다고 합니다. 하하하하 짱조린 선생 아니지 이제부터는 신민후 군관 어르신 짱조린 어르신이라고 불러야겠죠. 자 이걸 보십시오. 정치 대장군이 직접 친필 사인한 임명장입니다요. 정위인이 건네주는 건 새하얀 비단으로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위임장인데요. 아 예 짱조리는 격동된 마음으로 받아들고는 척 펼쳐보더니 눈만 껍벅껍벅 하는데 네, 이 짱조리 이놈이 지금 뭘 알도리가 있다고 척 펼쳐보는 거죠? 그 글자도 못 알아보는 놈이 말입니다. 답답해나는 짱조리를 눈치챈 짜오징청이 그걸 냉큼 받아서 읽어주는 거였었는데요. 자, 짱조리는 신민후 관아의 기마병을 이끄는 영장으로 임명한다. 펑텐성 장군 정치가. 여기서 영장이란 대략 500명의 군대를 거느릴 수 있는 군관인데요. 네, 비록 짱조린 같은 거물한테는 매우 작은 직급이겠지만 하지만 이거라도 어딥니까? 이제 짱조린이 신분이 바뀌는 게 아니겠습니까? 말 그대로 그전에는 전국의 수배령으로 쫙 도배되었던 범죄자였었고 어디를 다니든지 슬금슬금 눈치를 보면서 힘들게 다녔었잖아요. 그러다가 관아의 포졸들을 보게 되면 또 죽어라 도망을 쳐야 되는 신세였었고요. 범죄자 신분으로 제 아무리 마적대 강바즈라고 해도 범죄자는 범죄자니까 말입니다. 근데 이제는 뭐다?
당당한 정부의 벼슬이라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장조리는 목욕탕에 쫙 들어가서는 이 몸이 때도 벗기며 또 그 범죄자의 때도 함께 벗기고는 청나라의 군관복으로 척 갈아입었다고 합니다. 이 거울 앞에 서자 어라? 이거 나 맞아? 온맵씨가 사람을 결정한다고 그 청나라 군관복을 입으니 또 간부의 티가 팍팍 나는데요. 전에는 어디 가나요 조심 또 조심하면서 쥐새끼처럼 다녔었지만 이제 뭐가 더 두렵겠습니까? 어디를 가나 대가리를 빳빳이 쳐들면서 다닐 수가 있는데요. 비록 말단 군관복이다 보니 이 온맵씨는 안 났었지만 그래도 너무나도 흐뭇한데요. 이제 시작이겠죠. 이제 제일 밑에 말단 군관인 기마병 영장으로부터 요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게 되면 그게야말로 진정한 성취감이 아니겠습니까? 이어 짱조리는 어깨에 힘을 빡 주고 대가리를 번쩍 쳐들고 척 나가자 쪼징청인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였었는데 와, 이 짱조리 어르신은 역시 마적대 복장보다도 군관 복장이 더 어울립니다. 자, 우리 레스토랑으로 가시죠. 정위인 어르신이 이미 술상을 거하게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럽시다 그럼. 짱조리는 이어 흔들흔들 거리면서 쪼징청을 따라가는데요. 이어 술상으로 들어가자 그 시민후의 여러 고층 간부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있었다고 합니다. 이어 짱조린이 처음 도착하고는 자자 반갑습니다 어르신들. 저는 짱조린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다들 잘 지내봅시다. 네, 사실 이 술상에서 15명의 간부들 중에서 짱조린이 제일 작은 말단 간부였었는데요. 하지만 이놈이 패기와 기세는 제일 셌다고 합니다. 누가 모르는 사람이 와봤으면 짱조린이 이곳에서 제일 높은 사람인가 하고 착각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왜냐면 그 고층 간부들은 다들 이 짱조린이 소문을 귀가 닳도록 들어왔으며 이놈이 얼마나 무서운 놈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으니 말이었죠. 짱조린이 자리에 척 앉은 채로 이 술을 받고 기타 고층 간부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짱조린한테 두 손으로 술을 권했다고 하는데 네, 그야말로 이 갑과 을이 뒤바뀐 아주 이상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 술자리에서 짜오징청 짱조린과 조용히 얘기를 나누는데요. 어르신, 혹시 이 어르신이 세 번째 요구 조건이 군대 편성권과 임명권을 가지는 게 얼마나 큰 건지 아십니까? 짜오징청이 묻자 짱조린은 예? 그거야 이 내 밑에 있었던 부하들을 다른 곳으로 발령나는 걸 막으려고 요구했던 거죠. 이 내 밑에 놈들은 그 어디서나 구할 수 없는 최고의 명장들이니까 말입니다. 그러자 짜오징청은 다시 조용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르신, 그것보다도 더 엄청나게 큰 힘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두 권리가 없었더라면 짱조리 어르신이 계급이 영장이게 되면 수하의 500명이 군사밖에 못 두거든요. 하지만 군이 편성권을 가진 이상 이 짱조리 어르신은 군이 계급에 관계없이 이 마음대로 군을 확대시킬 수 있다 이겁니다. 다만 어르신이 지금 영장이면 정부에서는 최대 500명이 군비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어르신이 직접 해결해야 되지만요. 그래요? 사실 짱조리는 이러한 것도 모르고 그걸 고집한 거였었는데 지금 자신이 계급으로 이끌 수 있는 군대는 500명밖에 안 되는데 그 자신이 4,0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어떡하나 걱정도 했었는데 말입니다. 짜오징청 어르신, 어르신이 귀띔 하나가 저희 아주 큰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자, 고맙습니다요. 짱조리는 다짜고짜 1,000냥짜리 은표를 척 꺼내서는 짜오징청한테 조용하게 건네주는 거였었는데 예, 아니 뭐 이렇게나 많이요? 짜오징청은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금액에 깜짝 놀랐는데 네, 이 짱조리 이놈은 통이 커도 너무나도 컸다고 합니다. 자, 짜오징청 어르신, 앞으로도 정치 대장군 쪽은 잘 부탁드립니다요. 뭔 소식 같은 게 있으면 좀 어떻게 수고스러운 신대로 전해주시고요. 이어 짱조리는 군관복 차림으로 곁에 두 명이 부하만 거느리고 그 자신이 아지트인 빠지오 타이로 척 돌아가는데요. 네, 그야말로 근무의 환향이란 게 바로 이런 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마적놈들은 다들 짱조린 만세를 외쳐대는 거였었는데 자신이 두목이 이제 정부의 군관으로 됐다는 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제 자신들도 범죄자 무리가 아니고 당당한 정부군이 되었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야들아, 이제 너희들이 벼슬길이 열렸다. 내가 영장이면 너희들은 밑에 련장과 패장들로 되는 거고 내가 려장으로 올라가면 그에 따른 영장도 다 너희들이 하는 게지. 다들 잘해라. 그러면 이 나중에 너희들은 려장도 할 거고 团장의 사단장까지 그냥 계속하여 올라가는 거다. 대신 군대의 규율을 더더욱 엄격하게 지키고 에? 이제부터 그 누구라도 백성들한테 마적대 같은 짓거리를 해대면 내 그게 누구라도 엄히 다스리겠다. 다들 어떻게 알았나?
내부터 한개 영은 세개 연으로 이루어졌거든요. 하여 탕하후와 간사오시, 순례천 이세 명을 련장으로 임명하고 또그 밑에 패장들을 다른 행동대장들로 임명하였다고 합니다. 네, 칭마 간산제거의 제2행동대장이었던 탕하후 그리고 펑딩거 마적대의 제1에이스였었던 간사오시, 여다후산 마적대의 두목이었던 순례천 등등 행동대장들은 이 짱조리는 잘 만난 덕분에 이제부터 벼슬길이 열렸었는데요. 항상 짱조린이 바로 밑에 이 중요 관직에는 이 세 명이 임명되게 되었고 그 아래로 다시 내려가면서 짱징회, 짱조샹, 무화이, 짱스페이 등등이 차지하였다고 합니다. 이어 짱조린은 자신이 4천명인 마적대들 중에서 제일 난다긴다 하는 500명을 빼서 이 신민후로 들어가고 나머지 3,500명은 순례천이 계속하여 이끌었다고 합니다. 이 3,500명의 군사는 계속하여 자급자족을 해야 했으니 그이 나와바리 양반과 지주들이 공물을 계속하여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워낙에 세력이 있었던 마적대왕 짱조린이 이제 청나라의 군관으로까지 임명되게 되자 그의 명성은 더더욱 커지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한테 이 보호를 받게 되는 사람들은 더더욱 안전하겠죠. 하여 그냥 너도 나도 앞다퉈서 이 돈을 바쳐 올리면서 짱조린이 나와바디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였답니다. 그렇게 짱조린은 비록 말단 군관이 기마병 영장밖에 안 되었지만 사실 그가 이끄는 무리는 점점 더 늘어나서 삽시 7,000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군사 7,000명이면 사실 한게 여의 병력인데요. 이는 영장이란 직급에서 이 团장을 건너뛰고 단번에 두개 단계로 오른 실력인데요. 사실 정부 측에서도 다 알고 있었지만 다들 그냥 모르는 척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면 짱조리는 이제 맨날 그냥 벼슬 자리에 척 앉아서 편안하게 살면 될까요? 네, 그럴리가요. 어디 그렇게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그만큼 자리에 올려놨으면 일을 해야겠죠. 이어 펑태성 대장군 이커 탕나 정치가 명령을 하나 내리는데요. 쌍조즈 마적대가 러시아 놈들을 등에 업고서 너무나도 살판치고 있다. 그러니 그 쌍조즈 마적대를 싹시를 해치워라 라고요. 어? 쌍조즈라고? 하하하! 그래! 내 그 쳐 죽일 놈은 잊고 있었네. 그때 러시아군이 쫓기울 때 자신이 텐쪽한타이를 밀어버리고 또한 자신이 가족들을 모두 다 감금시켜버렸잖아. 그래, 쌍조즈 이놈은 해치우라는 명령이 없어도 내 어차피 무조건 해치울 놈인데 잘 됐네 그래. 자, 여러 영장님들 우리 작전 한번 짜볼까요? 사실은 말입니다. 쌍조조를 쓸어버리라는 명령은 짱조린 혼자한테만 내려진 게 아니었다는데요. 신민후의 보병용과 포병용이 영장들과 함께 해나가라는 명령이었다고 하는데요. 왜냐면 짱조린은 신민후의 기마병용만 맡았고 그 보병용장과 포병용장은 따로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러자 그 둘은 하고 썩소를 짓는데요. 그 기마병용장 짱조린 어르신 아마도 처음 이쪽 일을 접해보니까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러한 명령은요 그냥 한쪽 귀로 듣고 다른 한쪽 귀로 내보내면 됩니다. 쌍조즈 마적대요. 힘들어요, 힘들어. 근원들이 러시아를 등에 업고 군사들을 느리고 이 무기들을 엄청나게 사들여서 지금 천여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제 중기관총과 대포들이 그것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저희가 얻어온 확실한 정보에 의하면 총 8대의 중기관총들이 이 성문 위에서 자리를 잘 잡고 지키고 있으며 또한 그 성 안에는 20대의 대포가 항상 대기하고 있는데 무슨 수로 그걸 뚫는답니까? 우리는 포병, 기마병, 보병 모두 다 합해봤자 1,500명밖에 안 되는데 말입니다. 그러니 저 위쪽에서도 안 되는 걸 뻔히 알기 시간 제한도 주지 않잖아요. 그냥 다들 하네마네 하면서 있으면 그냥 되는 거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 정부군들이 생존하는 방식이죠. 이 청나라 군관이란 놈들은 뭐가 이리도 당당한지 명을 어기는 것도 아주 당연시 하는 거였었는데요. 그러자 짱조리는 저 보병영장님, 포병영장님 그래도 위쪽에서 명령이 떨어졌는데 우리 한번 싸워는 봐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 짱조린이 얘기를 듣자 둘은 정색해나면서 얼굴이 이그러지는 거였었는데 그 뭘 잘 모르는가 본데 이 진짜로 출병하는 게 얼마나 큰 낭패인지 아시오? 만약 그쪽이 기마병 500명을 참전시켰는데 다 죽고서 100명밖에 안 남으면 그쪽은 기마병 영장에서 기마병 연장으로 직급이 그냥 내려간다는 게요? 아니 진짜 대가리가 돌지 않은 이상 왜 그러한 모험을 하오? 그냥 봉급이나 받아먹으면서 에? 그냥 편안하게 영장 대우나 받으면서 살아가도 되는데 말이오. 정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쪽 혼자서 쳐들어가오. 야, 우리 말리지 않을게.
그렇게 놈들은 이 짠소리는 비웃으면서 그 위쪽에서 내려온 명령을 무시하는 거였었는데, 사실 그 시대의 청나라 관군들은 다들 이렇게 나태하였다고 합니다. 다들 마적대를 쓸어버리라는 명령을 받긴 하였지만 자기들이 실력을 보존하느라 바빠서 맨날 미루기만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짠소리는 이러한 나태한 놈이 아닌데요. 일단 정부군이 왕이 되려면 공로를 많이 쌓아야겠죠. 야들아, 각 지역의 두목들을 모두 다 불러 모아라. 우리 오랜만에 전쟁이다. 그러면 이 짱조린과 그의 오랫동안 원수 쌍조즈 사이 전투는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지.